조동사입니다. 조동사. 조동사는 본동사의 기본 의미에 능력이나 허가나 요청이나 미래나 의무나 충고 등의 의미를 대준다 하지 말고 적어.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말해주는 겁니다. 높임말, 반말, 여기가 다 조동사예요. 가끔씩 영어에 존댓말이 없다라고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바보야, 바보. 대통령한테 반말 치겠어? 미국도 대통령이 있는데? 안 그러니? 미국도 부모님이 있고, 군대에서는 더 높은 계급에 있는 군인들도 있는데, 다 반말 치겠냐고.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존댓말이 더 발달된 나라가 있고 덜 발달된 나라가 있을 뿐이지 높임말은 다 있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Can I? 제가 뭐뭐 해도 됩니까? 이것보다 더 존댓말이 May I죠. 선생님한테는 May I로 하면 좋을까요? Can I로 하면 좋을까요? Can I로 해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 되게 무서워. 오늘 처음 봤어. 그때는 May I로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을 했어.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러면 May I 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Can I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황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석이나 느낌이 중요한 말이지 뜻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May I go to the bathroom이나 Can I go to the bathroom은 어떻게 말을 해도 화장실은 갈수 있습니다만 앞에 있는 사람이 놀랄 수 있어요. 어째 갑자기 나한테 존댓말 쓰지? 나한테 거리감이 있네? 막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고 왜 갑자기 나한테 저렇게 편하게 말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동사는 그런 거를 공부하면 될것 같아요. 전부 다뭘 공부하면 돼? 뜻구별만 하면 됩니다. 계속 뜻만 구별하면 돼요. 다른 건할 필요가 없어. 오늘은 캔과 메이와 윌에 대해서 배웁니다. 아, 뭐 답이 있는 거야, 이거? 아, 캔, 첫 번째 뜻은 뭐예요? 비슷한 말은 be able to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뭐예요? 해도 된다. 세 번째 뜻은 뭡니까? 해 주시겠어요? 이때 빨리 뜻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소개해 줄게요. 1번은 그런다고 치고 2번에 허가, 해도 좋다라는 뜻으로 나올 때는 모양이 무조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제가 해도 됩니까? 응, 네가 해도 돼. 이거밖에 안 나와. 무조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다음 요청일 때는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해 주시겠습니까? 해 주시겠어요? 이런 겁니다. 여기 잠깐 요청은 can you와 could you를 둘다쓸수 있다 그러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뭐가 더 존댓말 같습니까?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나 똑같아. 말이 길어지면 존댓말이에요. 그래서 can보다 could가 훨씬 존댓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의 뜻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면 아주 빨리 풀수 있어요. 어떻게? can I나 you can이면 허가, can you 이렇게 나오면 요청이 됩니다. 알겠어? 한번 봐볼까? 이런 게 그런 게 있나? 예를 들어서 보면 맛이 없네. 다시 볼게요. 그다음에 한번더 할게. 자, 해석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 무슨 말? 나는 영어를 말할 수 있어요. But 하지만 나는 무슨 말을 말할 수 없습니까? 프랑스 말. can을 세 단어로 고칠 수 있어요. I am able to speak 하면 나는 영어를 말할 수 있고 can't를 세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I am not able to 이렇게 쓰면 뭐뭐 할수 없다는 뜻이 돼요. 됐어? 그 다음 can이 능력을 뜻할 때는 be able 쓸수 있고 과거일 때는 could를 쓰거나 was able to 또는 were able to를 쓸수 있습니다. 난 미래가 중요한데 필표에서 미래는 어떻게 쓸수 없냐면 will can을 쓸수 없기 때문에 will be able to를 씁니다. 그래서 will can이 나오면 100% 틀린 겁니다.
됐니? He could read when he was 3 years old. 3살 때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 몇 살 때 글을 읽습니까? 몇 살 때 글 처음 읽었던 것 같아, 희준아? 기억 안 납니까? 네. 7살이요? 7살 전이지. 저 유치원 때 읽을 수 있지 않아? 5살, 그러지. 5살, 5살, 4살 정도 되겠죠. 난 유치원 가기 전에 TV 보고 익혔어요, TV. TV 광고 같은 거 나오면 읽어주니까. 그래서 그때 글자를 깨우쳤던, 네.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를. 그 다음에, I will be able to go to your house tonight. 오늘 밤에 너네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캔인데, 유일하고 캔을 같이 못 쓰니까, will be able to로 쓴 겁니다. 자, 그 다음 해볼게요. You can 이렇게 나오면, 허락입니다, 허락. 지수야, 뭔 말이야? You can eat my chocolate. I don't wait. I don't want to eat it. 뭔 말이에요? 먹어도 좋다. 먹어도 좋다. 내가 먹기 싫어. 뭐 이런 말이 될 것 같고. 3번에 뭔 말이에요, 준아? Can you, could you help me to move this chair? 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쓰게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ay입니다. may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may는 첫 번째 무슨 뜻이 있어? 50%라고 적어서 50% 추측의 뜻이면서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 요청 또 나왔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돼? may I나 you may 이렇게 나오면 허락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첫 번째 예문을 보면 Kate may like me, she only smiles at me. 뭔 말이에요? 지수야? 네,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She only smiles at me. 그 이유는? 네, 나를 보고 웃는 거죠. 우습게 생겼어. 웃을 수도 있는데. 좋아하는 게 아니고. 착각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때는 메일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You may use my computer. 무슨 말이에요? 네, 써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부터 봐. 이때 비슷한 말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까 배웠던 그대로겠죠? 하지만 훨씬 여기가 존댓말입니다. 다시 여기도 비슷한 말이 있겠죠? 뭐예요? 됐습니까?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may가 더 존댓말입니다. 한 번만 더 can you와 could you도 다른 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그것은 3번 보고 하겠습니다. 3번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무슨 말이야? 애정, 의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be going to로도 바꿔 쓸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 다음 요청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나왔다 요청. 그럼 비슷한 말 뭐라고? 이게 훨씬 더 좋은 말이에요. 그럼 위에다가 써봐라. Can you하고 could you하고 비슷한 말 있었죠? 뭐라고 쓰면 되겠어? 밑으로 가서 예문을 보겠습니다. I will attend the meeting but he won't. 자, 이게 발음이 won't라고 있습니다.
뒤에 생각된 말은 이렇게 되겠죠. 나는 회의에 참석할 건데 그 사람은 참석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고. 이건 통째로 외워야 돼. Will you do me a favor? 부탁 좀 들어줄래. 자, 부탁 좀 들어줄래. 영어로 뭐라고? 희준아? 부탁 좀. Will you do me a favor? 지수야, 부탁 좀 들어줄래. 조금 더 전대하는 말투로 하면? 맨 마지막에 있는 네, Would you do me a favor?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공교롭게도 답이 있어가지고 조사형이라서 캔 다음에 동사 원형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자,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고 모닝콜 해달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말은 모닝콜이고 영어로는 웨이크업콜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깨워달라고 부탁을 할 때 반드시 아침에만 하는 건 없으니까 오후에 7시에 깨워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3시 자가지고. 그래서 웨이크업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모닝콜 해달라고. Will you 대신에 어떤 말을 써도 될까요? Can you 또 Could you 또 네, 공교롭게도 막 뒤로 갈수록 존댓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넘겨서 It's too dark. 너무 어두워. 안 보여. 캔 다음에 동사 원형 Would you say가 되고 자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May you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May you라는 표현은 없으니까 May you가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 3번 위에다가 S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Be able to can Is it okay if I leave early today? 오늘 빨리 가도 되나요? 허락을 받는 표현이니까 May나 can이 되고 May가 훨씬 존댓말이 되겠죠. I was able to니까 과거니까 can을 과거로 고쳐서 could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스텝 3 May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rain을 빼고 will can은 100% 틀립니다. will be able to로 쓰시고 be able to가 뭐뭐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to가 빠져 있어서 틀린 것 같죠.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saving을 save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가 원한다면 이 가방을 가져도 좋다. 뭐라 그랬니 희준아? 네, you can have 또는 you may have 이러면 되겠습니다. 허락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는 늦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응? 원래 will not be late 이렇게 써야 될 텐데 칸이 부족하니까 will not을 한 단어로 써야 되므로 이 won't란 단어를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w-o-n-apostrophe t 하면 절대 뭐뭐 하지 않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니는 그 방에 있을지도 모른다. Maybe in her room. 나는 7시까지 보고서를 다 마칠 것이다. I will finish the report by 7.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는 100m를 11초에 달릴 수 있다. He is able to run 100m in 11 seconds.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워크북은 숙제입니다.